어서 가볼까요? 푸른 바다 펼쳐진 경남 남해. 아이고 날씨도 좋고. 형님 날씨도. 이제 내려오라 지금. 아이고 아들 거. 그 애 되는 키워 보이소. 해가 좀 채네 해가 좀 채. 오늘 어지만큼만 잡자. 예예. 예. 그래. 빨리 타. 어부 이제 카메라도 듭니다. 아 오늘 소금이 좌우로 이렇게 나와서 촬영도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보이시죠? EBS 그 유명한 채널에서 아 정말 어려운 그런 걸 해주셨습니다. 야 빨리 가자. 뭐하노? 네, 우리 형님 그렇습니다. 오늘 소금이 많이 잡아야 됩니다. 네 빨리 가자 빨리 그만 찍고 빨리 가자. 나란히 인천 살던 형제가 어머님 계신 고향 남해로 내려온 지 이제 5년. 초보 어부의 적응기를 인터넷 방송으로 만든 지 1년 조금 넘었는데요. 구독자 수가 거의 만 명. 거기보다 방송이 대박났지요. 들겠나 또? 아이 들어야죠. 아이고. 제주는 주로 형이 부립니다. 왔다. 들키고 말았네요. 온다. 여기저기 묵직묵직. 이게 쭈꾸미야 이거. 이게 남의 쭈꾸미죠, 쭈꾸미. 이게 강진만 쭈꾸미야 이거. 자,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날아간다. 네 마리, 다섯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스무 마리. 30마리다요. 많이 잡았다.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쭈꾸미 단지하고 통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이제 접근하기 가장 편합니다. 왜냐하면 단지 같은 경우는 옛날 어로 방식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귀여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귀여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물론 정보가 있지만 현장에서의 정보가 너무 없다고 해서 만들게 됐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요즘은 사실 뭐 책임감 뭐 이런 것도 느끼고 너무 정말 부담감이 사실은 상당합니다. 자. 문어 같은데요? 아니 문어 아니에요? 문어는 아니죠. 낙지죠. 낙지 보고 문어라고 했던 그 시절 있었기에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많이 잡았다. 예, 많이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것 좀 남겨놨지? 예, 많이 남겨놨지. 다음에는 먼저 올라가자. 누구십니까, 이분은? 같이 이제 조업을 하는데, 우리 조업을 보고. 귀한 동생입니다. 귀한 이제, 귀여 1년차. 동생이. 아, 귀여 1년차요? 예. 예. 1인 1주꾸미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어? 낙지 한 마리 넣어라. 일하면 몇만 원이면 될까요? 어이구 오늘 맛있겠다 야. 충찬이 이 정도 안 돼야 되겠나? 아, 중앙라면입니다. 그래 중앙라면이다. 야 맛있겠다 진짜. 어이구. 바다 위의 꽃. 오 대프로시엄 좋은데. 걸리면 다 그림. 어떡하냐. 바닷가 사람 다 됐죠. 자, 낙지. 제가 보고 되겠습니까? 임무라 그래. 나 들어간다. 어이구. 왜 들어가나? 우리 오늘 못하는 게 뭐이고. 와이고. 낙지만 잡아. 정말 무라. 형님들은 본인이라고 보는 되는 거죠. 아무 대가 없는 배품 봉사? 우리가 섬뜩 이렇게 도와줄 수 있던 부분이 뭐냐면은 준비된 사람하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이게 차이가 나더라고. 차후에는 있잖아 우리보다 아니면은 또 우리 도시 살 적에는 그 많았던 욕심이 바다의 선이 잔잔해졌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거라. 저도 형님한테 받은 만큼 나중에 여자들한테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형님들만큼은 안 되겠지만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보다 더 잘하지. 우리 몸에 또 고기 더 잘 잡잖아. 왜 그래? 네 고기 잡으면 배 아파. 배 아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길을 나섰습니다.
낯선 세상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기 더 큰 세상이 있었습니다.